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연중의 고점 라인들을 이제 새벽 시간에 거의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뭐 30년 만에 최고가 가격을 이제 또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도 공세가 계속되면서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사실 한 3주 정도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수급들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뭐 니케이 지수, 나스닥 지수, 뭐 미국 증시, 일본 증시도 조금 외국인들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좀 소외되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속에서 특정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고, 또 다른 테마가 수급이 쏠리면은 그 외 종목들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1월달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까지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강하게 쏠리니까 시장이 빠지다가, 네, 그리고 어제 급락했었던 이제 2차전지 전쟁 테마주들이 오늘은 어제만큼은 또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특정 테마로 강력하게 수급이 쏠리다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 강한 수급이 쏠리면 다른 종목들은 좀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조금 반복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미 폭등하고 차익 떨어질 수 있는 테마주보다는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테마주들 관련된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잘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 반도체 종목을 필두로 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의 광풍이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도 줄어나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네, 어제만큼 큰 조정보다는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반등 나오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금지 이제 대상에 히토류 연구 좌석을 포함했다는 이슈 때문에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까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또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 중에서 한미사이언스 종목을 오늘 눌림목 구간 다시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돌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 구간의 추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30% 이상의 폭등이 나왔으나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1월 중순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됐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절가 3만 7천 원 가격을 손절가 잡고요. 현재가 이하 그리고 금일 종가 이하 가격에서 미리미리 눌림목 가격 물량 확보 진행해 나가시고,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발된다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가 나올 때 매도할 수 있는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